ETF를 들여다보는 시간, ETF 주민입니다. 오늘은 색다른 ETF 신상품이 나와서 한국투자신탁운용 김준호 부장님을 모시고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K-POP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K-POP 가수들의 인기가 식을 줄 모릅니다. 뭐 저 또한 뉴진스의 팬인데요.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K-POP을 하나의 산업으로 생각하고 투자해도 되는 수준인지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 같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만의 어떤 무엇인가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끈다라고 하면은 뭐 그 무엇인가 앞에 저희가 K를 붙이죠. 그 K의 원조가 바로 이 K-POP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이 K-POP이 인기가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이 K-POP을 하나의 산업으로 여기고 사실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할 만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잘 모르는 것은 잘 몰라요. 실제로 축구나 야구, 스포츠를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스갯소리를 약간 뭐 극깟 공놀이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뭐 메이저리그나 뭐 EPL이나 엄청난 산업 아닙니까? K-POP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2023년 타임즈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이 테일러 스위프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네. 테일러 스위프트.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젤렌스키였고요. 2021년이 바로 이 일론 머스크였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 2023년의 테일러 스위프트는 조금 의외이면서 놀랍 기도 해죠. 실제로 테일러 스위프트는 약간 연매출 뭐 1조 원대를 움직인다라고 해서 뭐 1인 기업이다라고도 많이 불리는데 작년 한해 테일러 스위프트가 사실 공연 수익만으로 올린 게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티켓값만 이 정도고 뭐 거기다 굿즈가 더해지면 당연히 규모는 더 커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연이 열리는 공연장 주변을 이 테일러 스위프트 팬들이 점령을 해서 지역 상권을 점령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까지 다 감안을 하면 가수 한 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엄청나다. 오죽하면 테일러노믹스라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산업으로서 경제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를 좀 짐작할 수가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이처럼 과거에는 가수나 음악이 어떤 특정 팬들을 위한 조금 작은 개념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고 어떤 팬덤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좀 글로벌리하게 확장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뭔가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해내는 좀 거대한 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K-POP 인기가 특정 몇몇 가수에 의해서 우리는 좀 주도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테일러 스위프트의 사례처럼 K-POP에도 그게 적용이 되려면은 전체 인기가 지금보다 더 폭넓고 네. 글로벌리하게 확산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과거에는 사실은 K-POP 인기가 특정 가수에 의해서 주도가 되었다라는 것이 사실이죠. BTS라든가 블랙핑크라든가. 근데 이제는 사실 몇몇 가수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K-POP 전반의 인기로 좀 확장이 되고 있고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수준으로 뻗어나고 있다는 것을 좀 객관적인 지표들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K-POP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투자할 만한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월드투어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수가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는 것을 이제 월드투어라고 하는데 사실은 월드투어를 하려면 수만석의 공연장을 꽉 채워야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팬덤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월드투어 자체를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월드클래스가 아니면 못하는 게 월드투어인데 그렇죠. 월드투어를 진행할 수 있는 K-POP 가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빌보드에서 발간한 자료를 보면 작년 안에 월드투어 매출 순위라는 게 있어요. 근데 K-POP 가수들이 사실 상단에 많이 좀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K-POP 가수들이 지금 거의 월드클래스 반열에 올라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보다 직접적인 지표라고 하면 이제 빌보드 차트죠. 예전에는 빌보드에 뭔가 한국 가수가 이름을 올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고 그게 약간 언론의 대서특필 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사실 언론 보도가 잘 안 돼요. 보도가 되더라도 이슈화가 잘 안 되고 그만큼 K-POP 가수들이 음반을 내고 빌보드에 이름을 올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멜론 차트도 아니고 뮤직뱅크도 그러니까. 아니고 빌보드에 이름을 올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었다라는 게 진짜 좀 꿈같은 일이기도 하죠. 네, 네. 정말 격세지감이라는 네, 말이. 맞습니다. 네. 맞네요. 그렇다면 K-POP의 성장 속도는 어떻습니까? K-POP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죠. 뭐 게임, 뭐 영화, 예능 이제 소위 말해 K-콘텐츠라고 부르고 K-콘텐츠가 정말 빠르게 성장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체감을 할 수가 있는데 K-POP
같은 경우는 이 다양한 K 콘텐츠 중에서도 성장 속도가 좀 가장 빠릅니다. 그러니까 최근 3년 연평균 성장률이 40%에 달한다고 보시면 돼요. K 콘텐츠 내 다른 산업이랑 비교를 해도 굉장히 빠른 편이고 K 콘텐츠를 벗어나서 전체로 확장을 해봐도 사실은 이 K-POP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을 찾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빠른 성장 배경은 제가 앞에서 월드투어 사례에도 좀 말씀을 드린 건데 K-POP 가수들의 인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글로벌하게 지금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조업에 좀 비유를 해보자면 제조업들의 매출이 늘어나려면 당연히 이제 품목이 많아져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처가 다변화되어 있어야 매출 증대가 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최근에 뭐 K-POP 가수들의 음반 수출액 그리고 수출 국가 추이를 보면 수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늘어나는 건데 사실은 수출 국가 추이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2016년만 해도 약간 60개국에 불과했었는데 2023년에는 152개국으로 대폭 확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글로벌 1위 스트리밍 플랫폼이 스포티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스포티파이를 보더라도 순위가 그리고 횟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이 관찰이 되고 있고 그리고 동영상 플랫폼인 뭐 틱톡이나 유튜브를 보더라도 사실은 K-POP 아티스트들의 콘텐츠의 화제성이 단연 돋보인다. 이런 것들이 좀 지표로 검증이 되다 보니까 4대 기획사 매출 추이도 정말 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랙핑크의 재계약 불발 이후에 YG엔터 주가가 급락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엔터주는 이 소속가수 리스크가 여전히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어쨌든 특정 엔터사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수의 어떤 재계약이 불발이 되거나 군대를 간다거나 아니 뭐 얘기치 못한 스캔들이 휘말리거나 이러면 사실은 관련 엔터사들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일은 과거에도 있었어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상 이거는 사실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분명히 리스크일 수는 있지만 그 리스크는 점점 완화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기획사들이 아티스트를 육성하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고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연습생을 발굴을 하고 트레이닝을 시키고 데뷔를 시켜서 활동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이 상당히 고도화가 되고 있어서 어떤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특정 아티스트가 기획사를 옮긴다거나 하면은 당장은 공백일 수 있지만 머지않은 시점에 또 다른 아티스트가 나와서 그 빈자리를 메꾸는 모습들을 사실은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블랙핑크 때문에 YG가 좀 굉장히 좀 주가가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BTS 멤버들이 이제 재작년부터 군입대회를 좀 하면서 그렇죠. BTS가 완전체 활동을 못한 지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엔터사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월드투어거든요. 완전체 활동을 못하니까 월드투어 매출이 안 잡히고 그래서 사실은 하이브가 작년 굉장히 주가가 안 좋을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하이브의 공백을 하이브의 다른 가수들이 좀 잘 메꿔주면서 재작년보다 작년에 오히려 올랐어요. 좀 이런 식으로 사실은 K-POP 산업은 거대 팬덤을 가진 특정 가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봐야 한다. 단기적으로 리스크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전혀 리스크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K-POP이 위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앞으로 K-POP이 지금과 같은 빠른 성장 속도를 이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동안 K-POP이 어떤 성장했던 과정들을 보면 한국에서 일단은 데뷔를 하죠. 한국에서 얻은 팬덤을 바탕으로 해외에 진출을 하고 해외에서 확보한 팬덤을 늘려나가는 게 사실은 그동안 K-POP 가수들의 어떤 활동 방향이었는데 지금 4대 기획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국이 아닌 현지에서 아티스트를 준비하고 데뷔를 시킵니다. 기획부터 제작까지 완전히 현지를 타겟 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존의 K-POP 가수들이 이제 해외에 진출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파급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일단 JYP 같은 경우가 일본 현지 걸그룹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데뷔시킨 사례가 있고요. 지금 나머지 기획사들도 현지 오디션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K-POP 위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목소리가 팬덤의 확장성이 좀 제한적이다.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이미 검증된 K-POP 시스템으로 탄생한 현지 아티스트들의 성공 사례가 누적이 된다라고 하면 이 위기론도 저는 이제 곧 잠잠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에이스는 이제 K-POP ETF를 냈을까? 여기까지 궁극적인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지를 타겟팅해서 만든 아티스트들이 올해 본격적으로 데뷔를 앞두고 있어요. 데뷔를 하고 좀 성공적인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국내 상장한 4대 기획사들의 주가도 긍정적인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 JYP 박진영
진영, 그 다음에 네. YG 엔터의 양현석 대표가 자사 좀 매입하면서 화제가 그렇죠. 되었는데요.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연초 이후에 엔터주 주가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네. 연초 이후뿐만 아니라 작년 상반 하반기부터 좀 지속적으로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JYP의 박진영 예. 씨가 이제 50억 네. 그리고 YG의 양현석 대표가 200억 자사주를 샀다라고 네. 기사가 났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뭐 이분들의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아무리 돈이 많아도 50억, 200억씩 자사주를 매입하는 건 부담스러운 그렇죠. 수준일 거란 말이에요. 이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그 자사주 매입 배경에 대해서 직접 밝히진 않았는데 보통 경영진들의 자사주 매입은 해당 종목의 호재로 해석되는 여지가 많죠. 회사의 어떤 성장 가능성 그리고 성장 모멘텀을 고려하면 지금 주가는 싸다. 이렇게 박진영 씨나 네. 양현석 씨도 생각을 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K-POP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분석을 잘해주셨는데요. K-POP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나왔다면서요? 네. 저희 예. 에이스 K-POP 포커스가 예. 1월 30일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 4대 기획사라고 하죠. 5, SM, JYP, YG 이렇게 네 종목에 95%를 집중 투자하는 ETF입니다. 사실 4대 기획사에 95%씩이나 집중 투자하는 ETF는 없었거든요. K-POP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ETF들이 시장에 있긴 합니다만 4대 기획사뿐만 아니라 콘텐츠 관련 종목들을 좀 같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4대 기획사에만 집중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은 기존 ETF들은 약간의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아쉬움을 좀 달래드리자라는 취지로 이 ETF를 좀 기획을 하게 됐고요. 조금 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 에이스 K-POP 포커스는 총 10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K-POP 기획사 중에 시가총액 1위에서 3위까지의 종목을 25%씩 총 75% 그리고 하위 종목을 20% 그래서 이 네 종목이 총 95%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12월 말 기준으로 기초지수 구성 종목을 보면 시가총액 1위부터 3위인 JYP, SM, 하이브가 각 25%씩 75%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4대 기획사 중에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적은 YG가 2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 기획사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뭐 어쨌든 K-POP 관련 매출이 있는 나머지 6종목이 포트폴리오의 이제 5%를 차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종목 변경, 그러니까 리밸런싱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시가총액 순위로 종목을 편입하는 ETF이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또 주가 변동에 따라 당연히 일어날 수가 있겠죠. 종목 변경은 6월과 12월 연 2회 진행을 하게 되고요. 반년간의 어떤 주가 변동에 따라서 시총 순위의 변화가 있다. 라고 하면 당연히 편입비도 바뀔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종목은 바꾸진 않는데 3월과 9월에는 비중도 변경하는 리밸런싱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은 바뀌진 않지만 뭐 분기마다 뭐 종목이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져 있을 거고 뭐 상대적으로 못 오른 종목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또 비중이 낮아져 있을 텐데 소위 말해 분기마다 리밸런싱을 진행을 하면서 많이 오른 종목은 조금 차익 실현을 하고 조금 덜 오른 종목은 비중을 상대적으로 조금 더 늘려놓고 이러한 작업들을 분기마다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K-POP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라면은 이번 상품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호 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